정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럼 아기자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커 선수.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프로 경기는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블랙컴백 프로 오디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콘텐츠적으로 그렇고 경기력적으로 그렇고 너무나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제는 어찌 보면 정식적인 프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한테도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가요 이번 경기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고 이제 쇼앤프로브를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 이제 캐릭터 형성도 본인이 노력했죠. 그 손준호 선수가 픽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런 캐릭터 형성과 뭐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도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 이번 대회에서? 이번엔 무조건 실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난번 때도 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성에 차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성이 안 찬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그건 한 0.2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한 50 이상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유지수 선수가 약간 팔짱을 끼고 어떤 표정을 지는지는 제가 노코멘트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따가 손준호 선수 만날 건데 네. 각오? 이번 경기 이기만은 각오? 뭐 각오는 이제 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코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